해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? 이제 우린 그 사람들이 자꾸 정략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통령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 때문에 정략적이냐 물어서 이게 지금 숫자가 이 국민투표를 먼저 하고 국회 표결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표결을 먼저 하고 국민투표로 가는데 국회 표결하려면은 제가 볼 때 열린우리당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숫자를 갖고 똘똘 뭉쳐 있을 때도 3분의 1을 채우려면 힘이 드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의석이 오히려 1당이 되고 열린우리당은 자꾸 깨어져 나가는데 이거는 수학적, 물리적, 화학적, 뭐 기상학적 다 따져봐도 이것은 도저히 통과가 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은 뭐 한나라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당론을 깨고 배신하고 그 개헌안에 찬성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한나라당을 이간질 내지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밖에 더 있습니까?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. 제가 그래 얘기했습니다.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. 그에 대해서 뭐 공론 낭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고 정 이장님이 좀 정의감 계시니까 대통령께 좀 말씀드려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2005년도에 이제 대표님 원내 대표하시고 제가 할 때 그때 개헌 얘기가 공론화가 됐었거든요. 그때 2005년도에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 4년 중임제 또 임기 맞추는 거 선거 시기 맞추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좋다.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그 한나라당의 지도자들께서도 찬성한다. 근데 개헌 논의는 2005년도는 적기가 아니다. 그러니까 2006년 지방선거 끝나면 하자.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. 물론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는 이제 당에 없었습니다만은. 그러니까 또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당연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. 그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 해가 작년인데 작년에 했는가하고 지금 하자는 것보다 다르니까 그 뭐 얘기 논쟁할 건 없습니다만 잘 부탁합니다.